잊어야 하나 잊을 수 오래 그리던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역사 속 우리들의 영웅이 전하는 가슴 뜨거운 메시지. 주여 제가 여기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감동적인 울림이 고스란히 전해진 이 현장. 영동님들, 저희는 영화 영웅의 안중근을 맡은 정성화. 저는 독립군 조도선 역을 맡은 배정남. 좀 천천히 하시다, 아니. 서리 역할을 맡은 김고은. 네, 저는 유동아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강의 영웅 군단이 영덕후에 떴다. 우리가 영덕후에 왜 왔을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왔다는 이들. 안중근 의사의 생애 마지막 1년을 그린 작품이고요. 히코쿠 안중근. 히코쿠 안중근과 시케니쇼스. 그 이듬해 3월 26일 순국하기까지 안중근 의사의 가장 치열했던 마지막 1년에 대한 기록을 그린 영화 영웅. 특히 흥행 거장 윤재균 감독이 8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기에 와, 감히 이때까지 살면서 제가 윤재균 감독님이랑 작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갈고 살았었어요. 대본을 뽑아주시는데 방금 프린트 뽑아보니까 이게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뜨끈뜨끈한 대본이었네. 그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신이든 두 신이든 뭐 나와도 상관없다. 그냥 이 영화만큼은 꼭 하고 싶었어요. 욕심이 날 수밖에 없던 또 한 가지 이유는 2009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상을 휩쓸며 국내 창작 뮤지컬의 신화가 된 동명의 뮤지컬을 각색해 대한민국 최초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로 탄생하게 된 영웅.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남기게 된 바. 윤재균 감독은 왜 이 뮤지컬을 영화화했을까? 처음 뮤지컬 영웅을 봤을 때 저는 그 충격과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언젠가는 꼭 이 뮤지컬 영웅을 영화로 한번 만들고 싶다. 거장이라 불리는 그에게도 이번 작품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제가 이제 감독님께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을 때 그런 것이 좀 허황되고 좀 그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은 면이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열려있는 분들이 거장이구나라는 생각을 감독님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설명해 줄 때 감독님께서 직접 연기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이거 제가 또 받아들이기 쉽고 만약에 이게 뭐 하는데 춤은 보여주지 않아요. 처음 보는 모습인데 연기를 보여주니까 와 진짜 연기도 잘하신다. 네. 너무 허나 거장의 열정 디렉팅에도 넘기 힘든 산이 있었으니 뮤지컬 영화인 만큼 노래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 두말하면 입 아픈 소리. 연기하랴 노래하랴 그 고충이 두 배였다는 배우들. 사실 저는 이제 연극영화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뮤지컬 곡 연습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이제 뮤지컬 곡을 다시 부르니까 이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와 내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연습하는 동안에. 그래서 혼자 연습하다가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평소 노래라면 자신 있던 그녀조차 눈물 쏙 빠지게 연습할 수밖에 없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뮤지컬 영화라고 말 들으시면 이렇게 대사가 이렇게 쭉 가다가 스튜디오 음향으로 변하면서 노래가 아주 정제된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 작품은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후시 녹음이 아닌 대부분을 현장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 왜 라이브여야만 했는가? 배우의 그 노래 소리가 그 사람의 호흡과 함께 나오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물감이 없는 음악으로 탄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숨소리조차 노래가 되도록 공기반 소리반의 라이브 가창을 고집했던 이들. 진주 누나랑 같이 듀엣곡을 한 곡 부르는 게 있는데 제 감독님께서
MR도 있고 AR도 있고 그래서 너네가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여러 방법이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래 일단은 부딪혀보자 하고 갔는데 현장에서 도착하니까 진주 누나가 감독님께 감독님 이거 라이브로 할 수 있어요. 선배 열정 등살에 제대로 등 터진 막내. 그렇게는 피땀 눈물의 라이브 어찌 안 들어볼 수가 있겠는가. 잊을 수 없는 건 빼앗긴 조국 신우만은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 우리 몇 달 했어요? 나도 선배님 저도 많이 듣고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니 왜 부담을 줘요 애한테. 아 정말. 자 컷. 액션. 잊을 수 없는 건 빼앗긴 조국 신음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오! 우리가 가지. 같이 해라. 이렇게 네. 잘 봤다 우리가. 아, 네. 주여 제가 여기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와 옆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냥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소리 풀라고? 와 소리. 마지막 주자 김고은. 네, 해볼게요. 저 소리 기억합니다. 너무 떨려.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 역시 꼭 기억해야 할 영화 영웅의 포인트가 있었으니 실제로 그 약간 서리의 두려움이 좀 체감이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체를 숨기고 일본에 잠입한 독립군 정보원을 표현해야 했던 만큼 제가 조선 사람이라는 거를 들키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살떨리는 그런 하루하루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항상 표정을 장착하고 있었던 그렇게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짊어졌을 그 무거운 소명의식이 고스란히 느껴지기에 지난 14년간 뮤지컬에서 안중근 역을 도맡아온 정성화에게도 그 중압감은 여전하다고. 역사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인물을 연기할 때 그분에 대한 공부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여순 감옥이라는 곳에서 안중근 의사님이 돌아가셨을 법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느꼈던 것은 그때의 그 두려움이었거든요. 정말 저한테 이제 고스란히 오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분이었다면 어땠을까에 대해서 더 많이 투영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웅들의 고뇌까지 세심하게 그려내고자 했던 노력. 그렇기에 이 작품을 봐야만 하는 이유. 이 작품의 매력은 진정성입니다. 작품을 찍는 내내 그 진심을 다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 한켠에 계속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 얘기라. 굉장히 큰 감동과 뜨거운 열정이 담긴 그 작품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휴지, 손수건 꼭 챙기십시오. 수신번호 26. 이토 각과 사츠가이의 목적은 뭔가? 영원히 가슴 속에 기억해야 할 우리들의 영웅. 그의 숭고한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보시길.